일단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어느 것이 더 옳다 그르다 좋다 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주변의 서학 개미들 몇 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왜 주식을 직접 사냐? 펀드를 투자를 고려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간접 투자인 펀드는 사실 직접 투자에 대비해보면 뭐 재미가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네. 사실은 그것이 펀드 투자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경제의 신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 오늘은 신가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뵙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얘기는요 최근 들어서 직접 투자 국내적으로 다 직접 투자가 굉장히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펀드 수익률 답답하고 수수료도 나가고 직접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하게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의 자산을 우리가 직접 다 운용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아서 펀드 그것도 해외 투자 펀드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 그리고 어떻게 좋은 펀드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그럼 오늘의 콘텐츠를 준비해 주신 DS투자증권의 홍창수 부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홍 부장도 직접 투자를 많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요즘 들어서 예, 국내적으로도 보면 진짜 펀드 환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도 내가 직접 하지. 당연히 미국 주식 같은 것들도 이제 서학개미라는 이름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펀드 투자가 그래도 필요한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요즘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학개미만큼이나 이제 서학개미의 예. 열기가 상당합니다. 예. 그 이제 주로는 이제 직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 투자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고요. 예. 그 이유는 일단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어느 것이 더 옳다 그르다 좋다 예.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기관 투자자만 보더라도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를 병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밸런스를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예. 볼 수가 있고요. 왜 간접 투자가 필요하냐에 대한 당위성 부분에서 제가 최근에 이제 주변의 서학 개미들 몇 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왜 주식을 직접 사냐? 펀드를 투자를 고려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내가 직접 고민하고 투자 해석을 결정하는 게 재밌다. 예.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소위 많이 벌었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경험치로. 예. 그것들이 이제 왜 그럴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최근에 물론 SNS가 발달하면서 이제 개인들이 뭐 스마트해졌다라는 예.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주도주들이 계속 가는 국면이 연출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한 뭐 테슬라니 애플이니 아마존 이런 주식들이 뭐 계속 가는 국면에서 계속 벌었기 때문에 직접 투자가 좋고 재밌다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네. 간접 투자인 펀드는 사실 직접 투자에 대비해보면 뭐 재미가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네. 왜냐? 투자 의사 결정을 펀드 매니저가 하지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그렇죠. 펀드가 주식 종목 분산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그렇죠. 때문에 뭐 주식 한두 종목을 맞춰서 이제 폭발적인 수익률을 경험한 분들은 펀드 투자가 좀 재미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사실은 그것이 펀드 투자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개인 투자자들 최근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네. 스마트해지셨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 생업 에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되다 보니 맞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분도 계시고 사실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운용사 같은 경우는 투자 전문 인력이 수십 명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투자하고 싶어하는 주식들을 스크리닝하고 분석하고 실제로 그 주식 IR 담당자와 전화를 하고 찾아가서 실제로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투자 의사 결정의 그 질 측면에서 상당히 평가할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펀드 투자 같은 경우는 한두 종목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로 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해외 주식 중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주식에 잘못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내 투자 자산의 상당 부분을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위험이 있는데 펀드
펀드를 투자하게 되다 보면은 여러 종목이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간접 투자에 간접 투자인 펀드의 미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거는 요즘 들어서는 뭐 해외 직구로 표현되는 해외 직접 투자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기업 탐방도 못 가보고 또 상승장의 주도주 집중 매매는 사실 상승장에서는 좋으나 이게 빠지기 시작하면 그냥 그 충격을 다 받아내야 되니까 이 글로벌 자산 배분이라는 측면에서도 꼭 우리가 펀드를 이용한 어떤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일단은 이제 펀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내 돈을 맡길 것인가. 네. 이걸 금융 용어로는 이제 자산 배분과 이제 매니저 선택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두 가지 의사 결정을 잘 하셔야 내가 의도한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지인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 중에 지인이 퇴직연금 계좌에 국내 주식형 펀드가 있는데 요즘에 주식이 핫한데 내 펀드는 수익률이 좋지가 않다라는 그렇죠.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어플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어플로 해서 들어가서 어떤 펀드인지 봤더니 국내 주식 혼합형 펀드였고 예. 그 펀드의 운용사는 가치 투자로 유명한 운용사였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선배는 이제 자산 배분 단계에서 본인은 이제 국내 주식에다가만 투자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미스를 한 부분이 주식 혼합형 펀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주식이 한 60% 정도밖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사실 올해 3월 이후에 국내 주식 상승 국면에서 성장주와 가치주의 투자 성과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그 두 가지, 내가 이제 주식에 얼마만큼을 배분을 했냐, 그리고 주식에서도 그 스타일 배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장주냐 가치주냐에 대한 배분을 자기는 몰랐지만 이미 그렇게 했던 거죠. 그 후단에 이제 매니저의 선택 부분에서는 그 운용사는 가치 투자로 상당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운용사고 실제로 이제 피어 펀드라고 하는 유사한 전략을 운용하는 펀드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수익을 여전히 거두고 있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 투자 의사결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자산 배분이었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해야 그러면은 내가 이 펀드 비중을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더 태운다든지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펀드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글로벌 자산 배분이든 어떤 전문성의 고양이든 간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적어도 국내적으로만 놓고 보면 일련의 사고들도 있었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퍼포먼스라는 게 그닥 만족스럽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투자자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직접 투자의 어떤 그 비중이 이렇게까지 급속도로 증가된 거는 저도 92년도부터 이제 시장을 이렇게 참여하기도 하고 모니터링하는 입장에서 볼 때 아마 전례가 없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고민은 이 지점에 있죠. 어떤 펀드를 어떻게 그러면 선택해야 되냐. 첫 번째는 이제 본인만의 이제 자산 배분 기준을 정하시고 예. 자산 배분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자산 배분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자의 투자 목표와 예. 뭐 제약 사항 등 여러 가지가 가만히 돼서 이제 커스터마이즈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정답은 없지만 예. 30대 급여 소득자를 예를 들어서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라는 예시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그 30대 급여 소득자의 그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목표는 60세 이후에 은퇴소득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30대부터 60대까지 내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라는 장기적인 플랜을 짜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젊었을 때는 앞으로 벌 돈이 많기 때문에 고위험 자산군에 배분을 많이 하는 것이 맞고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은퇴에 가까워질수록 현금 흐름이 적어지기 때문에 저위험 자산인 채권이나 예금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30대인 급여소득자는 내 자산의 70%는 주식에 30%는 채권에 배분을 할 수가 있고요. 60세가 됐을 때는 그 비중이 반대로 바뀌어서 주식 30%, 채권 70% 이렇게 되게끔
위험자산 비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 자산을 그럼 어디에 배분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글로벌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뭐 여러 번 이야기가 됐었고 실제로 3프로 TV에서도 예. 언급이 된 적이 있기 그럼요. 때문에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내 주식과 채권을 국내에만 할 거냐 해외에도 할 거냐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해외에다 하면 미국에 할 것이냐 유럽에 할 것이냐 그리고 이머징 마켓도 할 것이냐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0%의 내 주식을 배분을 했다면 그 70% 중에 30%는 해외 주식, 40%는 국내 주식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자산 배분이고요. 금융용어로는 이걸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자산 배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3월과 같이 이제 주식이 많이 빠져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면 내 전략적인 자산 배분이 주식 70%지만 여기서 한 10% 정도는 주식을 더 배분을 해도 되겠다라는 네.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자산 배분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 외에는 국가 아랫단에서 섹터 그리고 투자 테마 또는 이제 스타일별로 성장주냐 가치주냐 네.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서학개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뭐 테크놀로지 주식, 헬스케어 이런 섹터에 내가 이제 주식의 70%, 해외 주식의 40%지만 네. 그중에 20%는 글로벌 테크 섹터에다가 배분을 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성적인 요소 같은 것들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운용사의 철학이라든지 네.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운용사의 레퓨테이션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지금까지 고객을 어떻게 응대했고 그 운용에 대한 철학 같은 것들을 경험이 없는 투자자 입장에서 참 어떻게 보면 그냥 운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조언을 주시겠어요? 그 서두에서도 이제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매니저를 고르는 일이 사실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이제 상장된 주식 같은 경우는 공개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펀드 매니저 그리고 그 펀드 하우스 그리고 펀드에 대한 정보는 개인 투자자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그 정보의 비대칭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펀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 요소를 평가를 하는데 그러한 요소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펀드 하우스에 예를 들면 과거의 10년치의 운용 결과물을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 시기에는 이 주식을 사고 저 주식을 팔았는데 네. 그랬던 이유가 뭔지 그런 것들을 인터뷰를 하는 등 딥하게 정보를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 투자자단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그렇기 불가능하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공개된 정보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펀드를 판매하는 권유인을 통해서 그 펀드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네. 습득한 이후에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좋은 펀드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 원칙을 잘 지키고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네. 펀드 그리고 그것이 실제 퍼포먼스로 증명이 된 펀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뭐 개인 투자자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 뭐 슈퍼겜이라고 하는데 성취를 이루신 분들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 투자 원칙을 항상 지켰기 때문에 성취를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글로벌 최대 헤지펀드 매니저인 뭐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원칙이라는 네. 책을 써서 발간을 할 정도로 원칙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잘 지키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예시에서도 이제 가치 투자 펀드냐 성장주에 투자하는 펀드냐에 네. 있어서도 그것도 원칙의 문제인데 가치 투자자들이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힘든 시간을 못 견뎌서 지금 잘 나가는 뭐 이제 성장주들, 바이오 이런 것들을 담는다고 하면은 사실은 원칙이 흔들리고 근간이 흔들리는 거라고 볼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런 펀드들을 잘 이제 골라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투자 설명서 그리고 이제 운용 보고서 그리고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해외 펀드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팩시트라고 있습니다. 그 팩시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실 만한 부분은 이제 뭐 과거 3년에서 5년 정도 펀드 성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상위 10위 정보가 이제 네. 공시가 되는데 그 종목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외에 뭐 지난 3개월간 어떤 종목들을 매매했는지 이런 것 정보들을 파악을 그렇군요. 하신 후에 이 펀드는 이 운용사는 어떤 원칙을 네.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일관적으로 유지를 했고 그 결과 이러한 성과를 냈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펀드 매니저를 선택할 때도 가치주 펀드는 그냥 바이앤홀딩에서 내가 그냥 사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성장주 권역에 있는 글로벌 테크놀로지 펀드 뭐 이런 회사들을 편입하는 것들은 그때그때 맞춰서 최고의 주식들을 계속 리밸런싱 내지는 뭔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으면 제가 따라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 바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에 그 펀드를 간접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단 말이죠. 혹시 그런 뭐 대표적인 펀드라든지 네. 뭐 그런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예. 조언 주실 게 있는지요? 예, 방금 말씀드렸던 그 매니저 선택의 기준을 예. 뭐 요즘에 이제 서학 개미들의 참전이 핫한 이 테크놀로지 주식 쪽에서 예. 적용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 성과를 보셔야 하는데 예. 뭐 내가 이제 글로벌 테크놀로지 주식 펀드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예. 우선 후보 대상이 되는 펀드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 그 펀드를 찾는 방법은 이제 비교 지수를 가지고 이제 펀드들을 스크리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펀드의 이름을 가지고 스크리닝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국내에도 이런 테크놀로지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상당히 많이 출시가 됐고 요즘에 예. 인기가 있는 편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2차 전지 펀드, 글로벌 전기차 펀드, 글로벌 4차 산업혁명 펀드, 언택트 펀드, 그다음에 뭐 심플하게 글로벌 테크놀로지 펀드 이런 펀드들을 취합을 하셔서 예. 실제로 그 펀드의 비교 지수가 뭔지 그리고 그 펀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를 보셔서 내가 투자하고 싶은 섹터가 맞는지를 확인을 하신 후에 네. 이제 그 종목들 가지고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투자 성과를 확인하는 측면에서는 그 비교 대상 펀드들 간에 이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는 상위 몇 퍼센타일에 있었는가를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얘기는 항상 1등을 하는 펀드를 고르라는 것이 아니라 예. 비교 대상 펀드 대비해서 늘 일정하게 상위를 유지를 하는 펀드가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고요. 네. 두 번째는 위험 대비 수익률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지표는 이제 샤프 레이쇼라는 그렇죠. 지표인데요. 그 펀드가 이만큼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수용한 변동성 대비해서 즉 위험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었는가 예. 그걸로 이제 펀드를 평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교 지수 대비 성과를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테크놀로지 관련돼서 해외 같은 경우는 개별 하위 인덱스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IT 섹터 인덱스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인 MSCI IT 인덱스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수 대비해서 펀드들이 얼마의 네. 추가 성과를 냈는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펀드가 지난 10년간 10%의 추가 성과를 달성을 했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올해만 10% 펀드의 초과 성과를 달성한 펀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년 1%씩 초과 성과를 달성한 그렇죠. 펀드가 있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관성 측면에서 일관적으로 비교지수를 아웃퍼폼하고 피어 대비해서 상위 그룹에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테이크하는 변동성 대비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네. 펀드가 이제 투자 성과 측면에서는 좋은 펀드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문 용어들을 우리가 해외 펀드 투자를 하면 이제 듣게 되기도 하고 또 이건 뭐지? 그럴 때가 있는데 종류들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인컴 펀드라는 얘기도 네네네. 쓰기도 하고요. 또 뭐 TDF라는 용어도 예. 간혹 듣게 되는데 그런 용어 설명도 좀 네. 이번 기회에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아까 이제 펀드를 선택할 때 예. 자산 배분과 매니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이 모든 과정이 뭐 귀찮다라고 했을 때 원스톱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이제 자산 배분 펀드고요. 예. 말 그대로 이제 자산 배분을 하고 실제로 배분된 자산군에 대해서 이제 뭐 펀드나 ETF를 투자까지 골라주는 그런 펀드들이고요. 요즘에 뭐 ETF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EMP들도 많이 시중에 나와 있고요. EMP라는 게 ETF 매니지드 펀드라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TDF 말씀을 하셨는데 예. TDF 같은 경우는 이제 생애 주기형 자산 배분을 하는 예.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TDF 펀드 명을 보시면 TDF 2030, TDF 2040, 예. 2050 이렇게 돼 있는데 내 은퇴 시기를 언제로 맞출 것인가를 아하. 의미하는 겁니다. 예. 예, 제가 만약에 2040년에 은퇴를 한다. 안 그럴 것 같은데. 예, 안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TDF 2040 펀드를 제가 가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TDF 펀드는 이제 글라이드 패스라고 해서 예. 이제 글라이드가 저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글라이더를 만들어서 날리는 대회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글라이드가 이제 정점을 찍고 쭉 활강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예. 제가 이제 젊었을 때 고위험 자산, 특히 주식을 포함한 고위험 자산이 정점을 찍고 쭉 하락하는 글라이드 패스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자동적으로 자산 배분을 해주는 그런 펀드입니다. TDF라는 게 이렇게 타켓 데이티드 펀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애 주기 맞춤형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그런 펀드를 가입을 하시면 이제 뭐 자산 배분이니 이제 펀드 매니저 선택이니에 대한 고민 없이 네. 한 번에 이제 솔루션을 가져갈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인컴 펀드 같은 경우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상당히 이제 많이 화두가 된 펀드였는데 네. 최근 코로나 국면에서 가장 많이 소위 깨진 펀드가 이제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인컴 펀드였거든요. 예. 이 인컴 펀드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주식이든 채권이든 보유를 했을 때 높은 인컴이 나오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펀드입니다. 뭐 고배당 이런 건가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주식은 고배당 우선주, 채권은 하이힐드 채권이나 뭐 신종자본증권, 네. 그리고 리츠나 예, 그 밖에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로 구성을 하는 펀드인데요. 예. 그런 펀드들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목표가 일단 나는 펀드를 환매를 할 계획도 없고 캐피탈 게인이 목적이 아닌데 당장 많은 인컴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펀드들 같은 경우는 월지급 또는 이제 분기 배당식으로 예. 배당을 하는 펀드들이어서 예. 펀드를 투자해놓고 그 배당을 받아서 쓰실 분들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적합한 펀드이고요. 주의를 하실 부분은 그런 인컴 펀드들이 그 안전한 펀드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인상이 있어요. 중위험 중수익의 인컴 예. 이러니까 네. 요건 안전해 보이는데 네.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게 중위험 중수익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는데요. 누군가가 이렇게 명칭을 한 것일 뿐이고요. 인컴 펀드는 말 그대로 이제 꾸준히 안정적인 인컴이 나오도록 설계가 된 펀드이고 네. 올해 상반기처럼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배당주나 하이힐드 채권이나 신종자본증권 리츠 다 같이 가격이 하락을 그렇죠. 하는 국면에서는 네. 펀드 수익률이 10% 20%씩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펀드를 장기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이제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자산 가격이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펀드를 투자할 때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최근에 뭐 은행주나 리츠 같은 주식들이 아직도 이제 좀 저평가된 국면에 있는데 네. 그런 펀드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뭐 인컴 펀드를 활용을 하시거나 그렇구나. 아니면 뭐 은행주 펀드나 리츠 펀드를 같이 가입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 투자 펀드는 뭐예요? 대체 투자 펀드는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채권과 주식만 얘기했는데 예. 이제 대체 투자라고 또 큰 영역이 있습니다. 네. 뭐 이제 기관들이 주로 하는 대체 투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네. 이제 실물 자산인 부동산 인프라가 있고요. 그 외에는 프라이빗 에코티나 프라이빗 데트 헤지 펀드에 네. 투자를 하는 거를 이제 대체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 자산 대비해서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다라고 예. 이제 대체 투자고요. 실제로 이제 공모 펀드로도 대체 투자 펀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었고요. 그 외에 이제 프라이빗 에코티나 프라이빗 데트 헤지 펀드에 네. 이제 UCIT이라고 해서 이제 유럽의 이제 공모 펀드인데 그런 펀드들은 이제 환금성이 좀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펀드에 이제 배분을 해서 투자를 하는 펀드들도 그리고 예, 펀드 오브 펀드 개념인가요? 예, 펀드 오브 펀드입니다. 예, 물론 이제 그런 펀드 중에서 뭐 최근에 문제가 된 펀드들도 그러니까요. 있기는 한데요. 예, 그걸 재간접 펀드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펀드들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뭐 하나의 유싯 뭐 헤지 펀드가 뭐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펀드 투자할 때 보면은
펀드 수익률은 한 3, 4% 났는데 그게 뭐 달러든 무슨 뭐 위안화든 뭘 바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환에 터져가지고 환매 신청해서 받아보니까 원화로 바꿔서 내 통장에 들어온 거 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났더라.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펀드도 환해지를 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네. 해외 투자 펀드 같은 경우는 해치형과 환해치형 두 개로 나눠서 출시가 되는 게 통상적입니다. 네. 그래서 펀드명에서 뒤에 이제 H라고 되어 있는 게 해치형 펀드고요. 네. UH라고 되어 있는 게 언해치형 펀드입니다. 네. 그래서 해외 투자를 했을 때 그 네. 원화를 예를 들어서 이제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할 때 달러로 바꿔서 투자를 했을 때 달러 예. 환율에 노출이 되는데 예. 그 달러 환율을 원화로 해지를 해서 환율 변동성을 최소화시킨 게 이제 환해지 펀드고요. 예.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이제 언해지 펀드입니다. 근데 환해지 하면은 안정감은 있는데 비용이 들겠군요. 비용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실질적으로는 그 비용은 사실은 이제 미미한 수준이고요. 예. 이제 환해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프리미엄이나 디스카운트가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용이 들기도 하고 예. 차라리 개런티드 된 뭐 네, 이익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자를 받으면서 수익률 픽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양국의 금리차에 그렇죠. 따라서 이제 디스카운트가 네. 프리미엄이 결정되는데 지금 같은 국면은 달러에 투자했고 환해지를 했을 때 약간의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국면입니다. 네. 네. 아까 일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통상 펀드를 가입하면 펀드 매니저나 펀드 회사를 보고 가입을 하는데 네. 이 펀드 매니저를 시켰더니 또 다른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재간접 펀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그 돈을 받아 펀드에 넣고 다른 펀드만 사서 넣으면 그게 다 재간접 펀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가 이제 다른 매니저에게 맡기는 펀드가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예. 재간접형, 예. 하나는 위탁형이라고 해서 예. 재간접형은 이제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내가 돈을 받아서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그 다른 펀드가 하나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의 예. 펀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에 진출한 이제 해외 운용사 같은 경우는 그렇죠. 국내 법인에서 한국의 펀드를 설정을 해서 그 펀드에서 돈을 받아서 이 들어온 돈의 100%를 이제 글로벌 펀드, 자기네 회사의 글로벌 펀드에 투자하기도 하고요. 그런 걸 이제 펀드 오브 원 펀드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매니저가 뭐 이제 한국에 있는 매니저가 재간접 펀드를 설정을 해서 돈을 받은 후에 네. 내가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펀드들의 여러 개 투자하는 경우를 이제 펀드 오브 펀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재간접 펀드고요. 위탁형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데 내가 이제 다른 펀드 매니저의 자문을 받아서 그 매니저가 요 주식을 사라 팔아라고 한 거를 내가 대행을 하는 그런 네. 펀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져가고 있는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미국 시장의 이른바 빅테크들의 변동성도 좀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3일에 있는 미국의 46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도 예측 불허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또 결과를 가졌을 때 과연 두 후보가 클리어하게 승복할 건지에 대한 여부도 조금은 우려스럽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경기 이슈라든지 또 수급에 관련된 단기 이슈들이 조금은 전보다는 좀 불안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자산 관리는 포트폴리오를 하시고 또 그 포트폴리오의 내부에서는 인적인 포트폴리오, 나와 다른 운용력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자산과 내가 잘 모르는 자산 그리고 국내 자산과 해외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 비클로서 해외 펀드도 여러분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유익한 콘텐츠 주신 DS투자증권의 홍창수 부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좋은 콘텐츠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보내드린 해외 펀드 투자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 또 건강한 모습으로 아침 라이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